한 주일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TV 닥터 인사이드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박동원입니다. 아, 여러분 요즘 때만 되면 저는 여기저기 좀 까슬까슬하고 가렵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만일 그러시다면 잘 오셨습니다. 화면 앞으로 모이세요. 계절이 바뀌면 피부도 적응을 하는 게 맞는데 유독 이 겨울이라는 계절은 춥고 건조해서 우리 피부가 고생도 많이 하고 관리하기도 힘든 것 같습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힘들 수 있는 피부 건조증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텐데요. 이분께 도움 말씀을 청해보겠습니다. 피부과 전문의 정소영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정소영입니다. 아, 오늘 모처럼 여자 선생님께서 나오셨는데 피부과 선생님이라서 그런지 피부가 좋으시다는 말씀 많이 들으시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주제가 피부 건조증입니다. 그냥 네. 말 그대로 피부 건조증, 피부가 건조한 질환일 텐데 겨울에 특히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선생님이 보시기에도 피부 건조증이 겨울에 많습니까? 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가려움으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예? 추워지기 전까지는 전혀 가려움이 없으시다가 네. 날씨가 추워지면서 가려워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이전에 이미 피부 질환으로 치료를 하시던 중에 가려움이 심해진다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기존에 있는 피부 질환이 겨울이 되면 가려움이 더 심해지기도 하는군요. 네. 예, 예. 겨울이 되면 날씨가 추워지면서 대기가 건조해지고 네. 그리고 히터나 전기장판 등 난방기구의 사용이 늘어나고 그렇죠. 그리고 따뜻한 물을 이용한 샤워를 하게 되면서 피부가 건조해지는데 네.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서 피부 건조증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서 가려움증이 생겨서 오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선생님, 따뜻한 물도 물이잖아요. 네. 근데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해도 피부 건조증이 올 수 있어요? 네. 그 물로 샤워를 하시게 되면 이제 피부 각질층이 가지고 있는 천연 보습인자나 그런 지질 성분들이 같이 씻겨 나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같이 씻겨 네. 나가버려서 건조증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피부 건조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냥 피부가 건조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피부 건조증은 말 그대로 피부가 예. 건조해지는 현상인데 예. 이제 피부의 각질층이 함유하고 있는 수분의 양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분의 양이 떨어진다? 네. 예. 그 각질층에는 그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부 천연 보습인자와 지질, 그리고 피지들이 있음으로 해서 그런 수분들을 유지해주게 되는데 아, 그렇게 많은 게 들어있어요? 네. 예. 그런 인자들이 감소를 하면서 피부가 건조해지게 됩니다. 네. 피부 건조증과 가려움으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예. 네. 나이가 들게 되면 신체의 여러 기능들이 약해지는 것처럼 섭섭하죠. 네. 네. 피부 또한 그런 인자들을 만들어내는 능력들이 떨어지게 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나이가 들게 되면 건조증이 네. 쉽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피부 건조증도 어떤 의미로 보면 노화의 일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노화 때문에 건조증이 생기기도 하지만 예. 꼭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건조증을 호소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노화의 일종이라고 무조건 생각하시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자, 피부 건조증 하면 일단 가려운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하시거든요. 가려운 거 말고 선생님 다른 증상도 있나요? 네, 피부 건조증은 초기에는 미세한 각질이 일어나게 됩니다. 각질? 네, 네. 그 각질을 로션을 안 발라주고 그대로 방치를 하게 된다면 네. 도자기에서 보이는 균열과 같이 피부가 갈라지게 됩니다. 갈라져요? 네. 네. 더 나아가서는 피부가 빨갛게 되고 네. 진물이 나는 듯 습진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 예. 이때 가려워서 긁게 되면 그 긁은 자극으로 인해서 염증이 네. 유발되어 습진이 더 악화되게 됩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에는 그냥 단순하게 건조증이 온 건데 네. 아래에 보면 이게 더 심해지면서 네. 염증도 생기고 더 심해진 상태가 이제 아래쪽 사진이 되겠군요. 네. 그때 또 많이 긁게 되면 상처가 생길 수 있고 이 상처에 2차적인 세균 감염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유독 겨울에 심해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찬바람, 건조한 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것 말고도 또 다른 원인들이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예. 그 때를 미는 문화가 건조증을 유발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보통 환자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예. 때를 밀지 않으면 씻지 않은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목욕을 하면서 그 밀어내는 때들에는 피부를 네. 보호하는 중요한 인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때는 피부의 각질층을 말하는데 예. 그 각질층에는 자연 보습인자와 지질 그리고 피지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 필요한 성분들인가요, 우리들한테? 네, 보습 예. 수분을 유지하는 데는 필요한 성분들이고 예. 그리고 그런 인자들이 장벽을 이루어서 외부로부터 어떤 자극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런 때를 밀어버리게 되면 그런 인자들이 감소하면서 당연히 피부 건조증이 유발이 되게 됩니다. 예, 뭐 어려운 말로는 각질층, 우리도 흔히 때라고 부르는데 오늘 이 때에 대한 재발견을 지금 하게 된 건데 그럼 선생님 말씀은 때를 밀지 않는 게 좋다. 네, 저도 이전에는 때를 많이 밀었지만 예. 피부과를 전공하고 나서부터는 때를 전혀 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그 때수건 같은 건 전혀 안 쓰시나요? 네, 저는 때수건은 안 쓰고 샤워할 때 타올, 샤워 타올도 쓰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자, 피부과 선생님께서 때수건을 안 쓰신다는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약간 지금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고 있는데 그러면 대신 요즘 팔고 있는 건 뭐 이렇게 샤워 볼, 그죠? 네. 그 다음에 샤워 솔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거 쓰는 거는 어떨까요? 뭐 샤워 볼이나 샤워 솔도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사용함으로 해서 미세하게 각질들이 벗겨져 나가게 되기 때문에 예. 되도록 사용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그냥 선생님은 그냥 맨손으로 이렇게 그냥 네. 대충? 맨손으로 대충 씻으시는 게 피부에는 제일 좋습니다. 그래요? 아, 참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 비누칠은 이렇게 할 때마다 계속 하는 거는? 네, 사실 비누칠을 하는 것도 피부 건조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겨울철에 비누 사용하는 거는 되도록 금하고 있습니다. 아, 여름에는 괜찮은데? 여름도 네, 별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꼭 비누를 사용해야 되겠다고 하시면 예. 되도록이면 손으로 문질러서 비누 거품으로 씻어주시는 것이 좋겠고 예. 비누 중에도 보면 약산성 비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좀 부드러운 비누. 네, 예. 그 약산성 비누의 약산성이 피부의 산도랑 가장 가깝기 때문에 예. 그런 비누를 사용하신다면 이제 피부 건강에는 제일 좋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비누 사용도 가급적이면 부드러운 비누를 사용해서 네. 예, 하시는 게 좋겠다. 네. 자, 피부 건조증이 나타날 때는 저는 뭐 등도 약간 가려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보통 어디에 흔히 나타나게 됩니까, 선생님? 네, 그 피부 건조증의 경우에는 예. 전신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네. 보통 특정 부위, 팔, 예. 다리, 정강이 측에 잘 나타나게 정강이요? 됩니다. 정강이요? 정강이? 네. 예, 예, 예. 단순 피부 건조증의 경우는 그렇지만 예. 전신 질환에 의해 유발되는 피부 건조증의 경우에는 예. 전신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서 어린선이나 아토피 피부염, 그리고 건선과 같은 경우에는 전신에 걸쳐서 피부 건조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온몸에 다 건조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군요. 네. 네네. 자, 선생님, 어린선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이게 네. 어떤 병인가요? 어린선은 비늘증이라고 하는데 전신이 건조해지는 질환입니다. 예. 건조하기 때문에 전신 피부에 미세한 각질이 일어나게 되고 예. 시간이 지나면 관리가 안 되게 되면 예. 큰 비늘 모양의 각질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치 네. 생선 비늘처럼 저렇게 피부가 되는군요. 네. 예. 어린선도 단순 피부 건조증과 마찬가지로 팔, 다리에 더 특징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예. 이제 몸에 생기는 비늘에 비해서 팔, 다리에 생겨있는 비늘이 더 크고 거칠어 네. 보입니다. 그리고 건조한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어린선 역시 겨울철에 나빠지고 겨울철이 되면 어린선 환자들도 가려움을 많이 호소하게 됩니다. 뭐 사진으로만 봐도 많이 가려우실 것 같아요. 네. 네. 자, 또 이름이 비슷한 피부과 질환이 하나 있는데 건선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사실은 네.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있으신데요. 이것도 뭐 건자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같이 피부 건조가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건선이란 병은 조금 다르죠, 선생님? 네, 많이 다릅니다. 예, 예. 네, 보통 환자분들이 건선과 건성을 혼동해서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예. 건선은 건성과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질환입니다. 네. 이제 건선 환자는 피부에 보면 각질이 많이 일어나는 붉고 두꺼운 경계가 명확한 판의 형태로 피부 병변이 나타나게 됩니다. 뭐 사진으로 보면 전혀 다르네요, 그죠? 네. 네. 이전에는 이 건선 질환이 단순히 피부 질환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요즘에는 이렇게 면역학적 이상에 의해서 전신적으로 문제를 나타낼 수 있고 그게 예, 예. 특히 피부에 나타나는 질환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아, 마치 뭐 류마티스 같은 것처럼 온몸에 다 나올 수 있는. 네. 네. 그래서 건선을 오래 앓은 환자의 경우에는 예. 건선성 관절염이나 아니면 그 대사질환 네.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들이 동반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 그렇군요. 그래서
건선은 건성과 다르게 예. 피부 병변이 발생하는 위치도 좀 다른데 예. 이제 건성이 아까 다리 정강이에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린 거에 비해서 예. 건선은 네. 팔꿈치나 무릎, 두피 그리고 엉덩이 쪽에 압력이나 마찰이 많이 가해지는 아, 부위에 예, 예.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건선의 경우에는 그 손발톱의 변화도 같이 동반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 손발톱에도 네. 저렇게 생기는군요. 예, 예.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이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예. 손발톱에 한 몰이 예. 작은 한 몰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 네. 그리고 심할 경우에는 제 손톱 밑으로 갈색 반점이 보이고 손톱이 들리거나 분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 혹시 발톱 무좀 같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손톱 발톱에 있는 건선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 손발톱 무좀으로 꾸준히 치료하시다가 예. 전혀 호전이 없어서 오신 경우에 손발톱 예. 건선으로 진단되는 분도 간혹 계십니다. 그때 가서야 알게 됐군요. 네. 아, 예. 자, 만약에 피부 건조한 증상이 아이에게 나타나면 부모님들은 일단 아토피부터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네, 아토피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이제 실제 아토피일 수도 있고 네. 그냥 단순 건조증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 건조증의 경우에는 그 가려움이 그냥 겨울철에 일시적으로 있다가 예. 겨울이 지나고 나면 조금 나아질 수도 있지만 그래야죠. 네. 네. 아토피의 경우에는 이제 아토피는 단순 건조증과 가려움만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 아니고 네. 이제 피부에 염증도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게 만성적으로 재발을 하기 때문에 네. 만성적인 그런 재발하는 패턴이 보인다면 아토피를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계절에 관계없이 그리고 자꾸 재발이 되면 이거는 만성 건조, 피부 건조가 아니라 아이들 경우에는 아토피일 수도 있겠다. 네. 예. 네, 아토피의 아이들의 경우에서도 보면 대부분이 피부 건조증이 깔려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겨울철이 되면 건조해지는 것 때문에 아토피 피부 증상이 더 악화되는 것을 보통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토피가 있다면 저희 겨울철에는 무조건 보습제를 꼭 발라주셔야 되겠고 예? 겨울이 아니더라도 습관적으로 보습제를 바르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이들은 아토피가 있는 경우에 겨울이 되면 더 심해지면서 피부 건조증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겠다. 네. 그죠? 자, 주변에 뭐 여성분들도 계시겠지만 남성분들 중에 이렇게 지성 피부이신 분들이 선생님 좀 많습니다. 기름이 좀 있으신 분들, 막 유전 터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분들은 늘 약간 촉촉하고 반질반질하니까 피부 건조증 이런 분들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선생님 어떻습니까?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런 지성인 분들에서 많이 분비되는 그런 피지나 지질이 네. 수분을 잡고 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네. 지성 피부라고 해서 무조건 그 피부의 수분이 10% 이상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지성인 분들한테서 많이 생기는 피부 질환이 예. 지루 피부염이랑 여드름 같은 것들이 있는데 아, 그렇죠. 네. 네. 이런 질환이 있는 분들을 보면 질환 자체 때문일 수도 있고 그 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에 있어서 네. 피부 건조증이 발생합니다. 아, 실제로. 예.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 지성인 피부를 관리해 주는 것과 동시에 피부가 건조한 상태를 함께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네. 지성 피부라는 건 그냥 기름이 많이 나오는 거지 수분이 많은 건 아니다. 네. 따라서 피부 건조가 같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예. 자, 선생님 최근에 이 말고요. 아이들한테 생겼다는 이 말고 어르신들한테 옴이 요즘 많이 생긴다. 이런 네.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옴에 올마도 가렵잖아요. 네. 예. 네. 그 가려움으로 치료를 받는데 예. 그 가려움이 해결이 안 돼서 오시는 분들 중에 예. 종종 옴이 진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예. 네, 옴은 가려움 진드기라고 하는데 예. 그 진드기가 몸에 기생을 해서 가려움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아, 예. 옴은 전염성이 매우 강한 질환으로 예. 특징적으로 밤에, 밤에. 네, 가려움증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그 옴에 의한 피부 증상은 각질이 많은 홍반성 구진, 네. 딱지 같은 병변들이 생기게 되고 예. 그리고 지금 사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네. 손가락 사이나 팔목이 굽혀지는 쪽 네. 그리고 발에 옴이 기어간 길인 굴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예. 저런 정도는 굉장히 심한 경우겠죠? 네, 굉장히 심한 경우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찾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선생님 왜 밤에 가려울까요? 네, 옴에 의해서 가려움증이 발생하는 거는 옴균이 만들어내는 소화액이나 이런 분비액에 대한 과민 반응, 즉 예. 알레르기 반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
이 옴이 굴을 형성하는 것을 보통 야간에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간에 굴을 형성하면서 나오는 분비물에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서 야간에 더 가렵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야간에 가렵다는 게 선생님 어느 정도인지가 제가 감이 잘 안 와서 막 이렇게 긁다가 잠을 깰 정도로 막 그렇게 심하게 가려운 거예요? 네, 환자분들이 말씀하시기는 잠이 들었는데 자다가 너무 가려워서 깨서 막 긁고 있는데 긁다 보니까 피도 많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피가 하십니다. 피가 날 정도로 긁으시는군요. 네. 요즘 그럼 요양원이나 뭐 요양병원이나 아니면 집단 거주하는 시설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한 분이 생기면 이제 그 방 전체를 다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네. 만약에 집에서 식구 한 명이 걸렸다 그러면 네. 가족들 치료를 다 합니까? 네. 가족 등 중에 한 분이 옴에 진단이 된다면 증상이 네. 없더라도 모든 가족이 치료하는 것이 옴 치료의 원칙입니다. 원칙이군요. 예. 네. 왜냐하면 처음에 감염이 될 때 균이 여러 마리가 들어간다면 일주일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겠지만 예. 혹시 적은 수의 균이 감염이 된다면 이 과민 반응으로 인해서 가려움 증상이 나타나기까지는 4에서 6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오래 걸리는군요. 예. 네. 그래서 가렵지 않다고 해서 균이 전염이 안 됐다는 것을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 중에 한 분이 옴이 진단이 된다면 네. 모든 가족들이 치료를 하셔야겠습니다. 나머지 가족들이 아무 증상이 없더라도 치료를 한다. 네. 그럼 그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네. 옴 치료는 주로 바르는 약으로 하게 됩니다. 예. 보통 먹는 약으로 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바르는 약, 클로타미톤이나 네. 아니면은 퍼메스린이라는 바르는 약을 바르게 됩니다. 예. 그 약을 바를 때는 얼굴을 제외한 모든 부위에 그 어떤 피부 증상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모든 부위에 바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바른 다음에 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셔서 깨끗이 씻어내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씻어내실 때 주무셨던 이불 네. 그리고 입었던 옷은 동시에 세탁을 하셔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겨울이 유난히 춥고 힘드신 분들이 또 있습니다. 찬바람을 피부에 맞으면 거기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가렵고 이런 분들이 계시다고요? 네, 찬바람이 불면 네. 그 부위가 가렵고 부어오르는 증상을 예. 한랭 두드러기라고 합니다. 한랭 두드러기. 네. 예. 한랭 두드러기가 왜 일어나는지 네. 정확히 원인이 밝혀진 건 없지만 예. 찬물이나 얼음 그리고 찬바람에 노출된 피부가 붉게 부어오르면서 가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네. 이러한 증상은 피부가 다시 따뜻해질 때 더 예. 심하게 나타납니다. 다시 따뜻해질 때. 네. 왜 겨울에 이렇게 운동을 하시고 산을 오르거나 달리기를 하거나 해서 몸에 열이 조금 나기 시작하면 막 가려운 분들도 있어요. 저는 콜린성 두드러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같은 건가요, 선생님? 콜린성 두드러기는 또 한랭 두드러기랑은 다릅니다. 네. 원인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 콜린성 두드러기는 심부 체온이 상승할 때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하. 그런데 이 증상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두드러기 증상, 붓는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네. 닭살이 돋는 것처럼 예. 볼록볼록볼록 올려오면서 네. 주로 따가운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한랭 두드러기나 콜린성 두드러기가 있으면 밖에 나가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나가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좀 해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죄송하게도 한랭 두드러기랑 네. 콜린성 두드러기는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이고 이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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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중요한 것은 원인이 되는 것을 차단하는 건데 찬바람. 네. 네. 한랭 두드러기 같은 경우는 찬바람이나 찬물의 노출을 피하시는 것이 좋고 네. 콜린성 두드러기가 있다면 심부 체온이 올라갈 만한 심한 운동을 하시거나 네. 목욕탕에 가시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피부 건조증. 이게 뭐 선생님 너무 가렵습니다. 너무 가려운데 긁으면 또 거기에 뭐 상처 생기고 엄마한테 야단 맞고 이렇거든요. 어떻게 좀 덜 긁을 수 있는, 덜 가려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피부 가려움증이 어떤 피부 질환에 의한 것이든 네. 아니면 전신적인 질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든 가려움증이 발생한다면 그 원인이 되는 것을 찾아서 차단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하지만 보통은 그거를 완벽하게 차단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네, 이럴 때는 먼저 피부를 시원하게 해주시는 것이 조금 도움이 되는데 시원하게? 네, 네. 너무 가려운 부분이 있다면 우선 얼음찜질 네, 하시는 네. 게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수딩 젤이나 알로에 겔 같은 겔 예. 성분의 제품을 네. 냉장고 안에 넣어두었다가 차갑게
보관했다가 네, 예. 차가운 상태에서 도포를 하시게 되면 예. 그 시원한 느낌 때문에 일시적으로 가려움을 잊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보조적인 요법으로도 안 된다면 네. 병원에 가셔서 약을 처방받아서 드셔야 되는데 네. 이때 쓰는 주 약물이 항히스타민제입니다. 예. 아까 두드러기 때 쓴다고 한 약이랑 같은 약인데 이런 약을 통해서 가려움을 좀 완화시킬 수 있고 예. 그리고 혹시 이런 가려움증이 뭐 불안이나 스트레스 등 정신적 요인에 의해서 악화되는 거라면 예. 항불안제나 신경안정제 등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 선생님, 정신적인 문제로 가려울 수 있다고요? 네, 보통 스트레스를 받거나 예. 불안한 상황에서 본인도 모르게 긁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 자 그럼 이 가려움을 참지 못하고 막 긁으면 정말 그 이렇게 봉화지염 같은 거는 2차 감염이 막 생겨서 이렇게 막 붓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도 또 치료를 해주셔야죠. 네, 2차 감염이 발생되었다면 반드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2차 감염이 국소적으로 발생했다면 국소적으로 바르는 항생제를 발라서 치료해 볼 수도 있겠지만 네. 그 항생제를 바르고 있는데도 병변이 잘 낫지 않거나 네. 2차 감염이 처음부터 광범위하게 발생했다면 먹는 항생제를 먹어서 치료를 해야 하겠습니다. 네. 자, 2차 감염이 생겼을 때는 항생제를 쓰면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알기로 피부과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약이 스테로이드다. 그렇게 알고 있어서 이제 피부과에서 약 처방을 받으면 선생님 이거 스테로이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특히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은 굉장히 신경 많이 쓰시거든요. 네.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스테로이드는 실제로 피부과에서 가장 많이 처방하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네. 생각보다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공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많아요. 네. 피부 염증이 있을 때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스테로이드를 발라주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이 스테로이드가 생각보다 이렇게 단계도 많고 쓰는 방법이 좀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스테로이드는 효과가 아주 강한 1단계부터 효과가 네. 약한 7단계까지 7개의 단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예. 물론 효과는 1단계가 강하지만 그만큼 1단계는 오랫동안 발랐을 때 피부가 얇아지든지 혈관이 늘어나든지 하는 그런 부작용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1단계는 효과는 좋은데 대신 부작용도 같이 세다. 네. 예, 예, 예. 그래서 피부과 교과서에 보면 이런 약들을 분류해 놓은 표가 있는데 네네. 혹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네.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그 바르는 스테로이드의 단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네.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단계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뭐라고 검색을 해보면 될까요? 네, 스테로이드 강도, 스테로이드 단계 이렇게 치시면 표가 많이 나옵니다. 아, 그러면 제가 만약에 스테로이드 연고가 필요하다. 그럼 약국에 가서 몇 단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선생님? 몇 단계 주세요까지는 약사님들이 굉장히 당황하실 것 같고 네. 네, 그런데 약국에서 파는 스테로이드는 보통 네. 낮은 단계의 스테로이드를 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 약으로 분류가 네. 된 것들 그렇겠죠. 그래서 7단계 정도 되면 굉장히 이제 그 약한 스테로이드다 보니까 아이들 피부에 바르는 거 네. 그런 것들 그다음에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두피에 바르거나 아니면 팔꿈치 같은 데 좀 두꺼운 피부에 바르는 것들이 그런 약이라고 제가 또 저도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스테로이드가 성분이 같다고 하더라도 예? 제형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강도는 달라집니다. 제형이라는 게 뭔가요, 선생님? 네. 제형? 그 스테로이드 연고를 보면 로션 타입으로 된 게 있고 우리 튜브로 해서 짜서 쓰는 크림이나 오인트 제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연고처럼 돼 있는 거? 네. 예. 그 로션 제제는 아무래도 묵다 보니까 예. 그 단계가 더 낮게 네, 측정이 되고 예? 이제 오인트나 크림의 경우에는 예. 끈적끈적하게 오래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네. 단계가 높아지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조금 더 물에 가까운 로션일수록 효과가 조금 약하고 네. 약간 고체에 가까운 젤이나 연고로 갈수록 효과가 더 세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하시면 되겠군요. 네. 그 연고를 선생님 사면 그 설명서 중에 제가 제일 불편한 게 그겁니다. 적당량을 짜서 하루에 두 번 환부에 발라주세요. 적당량이 선생님 얼마나가 적당량인가요? 네, 그 적당량에 있어서는 이제 환자들한테 설명하기 쉽게 나온 단위가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원 핑거팁 유닛이라고 합니다. 핑거팁 유닛. 예. 네, 그 손가락의 검지. 네. 검지 손가락의 끝 마디를 네.
한 번 쭉 짠 양을 말하는데 예. 이렇게 짜게 되면 그 양이 한 0.5g 정도가 됩니다. 예. 그런데 이 0.5g 정도에 되는 양은 어른 손바닥 두 개의 크기, 네. 두 개의 면적만큼 바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손바닥 두 개. 네. 그 양 손바닥에 우리가 피부 병변이 있다고 치면 저 정도를 원 핑거팁 유닛을 네. 짜서 이렇게 발라주면 된다. 네. 아. 이 두 배가 된다면 그 두 배를 바르면 되는 거고요. 네. 하지만 어른에 있어서는 좀 그렇게 지켜주시면 되는데 네. 이제 6개월 미만의 아이들에 있어서는 네. 되도록이면 원 핑거팁 유닛을 넘지 않는 양을 바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바르는 양을. 네. 예.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하루에 그럼 바를 때 뭐 하루에 두 번, 세 번, 네 번 뭐 시간마다 이렇게 발라도 괜찮은 건가요, 연고는? 네, 연고를 너무 자주 바르시는 거는 안 좋고 예. 보통 1에서 2에 바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보고 증상이 좋아지신다면 바르는 약 그 횟수도 줄이면서 그 줄이는 대신에 보습제를 많이 발라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우리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수칙들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보습제는 건조한 피부에 수분을 보충을 해주고 예.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간혹 환자분들이 어떤 보습제를 발라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네, 가격이 비싸면 좋겠지만 네. 네, 비싸든 싸든 어떤 보습제를 수시로 바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가격에 관계없이 자주 발라주시는 게 좋다. 예. 네, 단 이제 끈적임이 너무 싫으시다면 로션 타입의 보습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고 네. 몸이 좀 많이 건조하신 경우에는 크림 타입의 보습제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이들은 온몸을 다 발라줍니다. 어른도 그래야 합니까? 네, 보습제는 얼굴뿐만 아니라 전신에 발라주셔야 합니다. 네. 특히 지금과 같이 건조한 계절에는 예. 보습제를 바르지 않는다면 피부 건조증 때문에 가려움이 생길 수 있어서 네, 보습제를 꼭 발라서 건조증을 막아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성인도 노인도 전신을 보습제는 자주 발라주시는 게 좋고 또 여성분들 이렇게 칙칙칙칙 이렇게 미스트 쓰시는 분들 이건 네. 어떤가요? 그 미스트의 경우는 보습제랑 조금 다른데 예. 이제 미스트가 만약 단순히 물로만 되어 있다면 네. 그 뿌릴 때는 시원하겠지만 그 물이 날아가면서 피부가 원래 가지고 있던 물도 같이 날아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더 건조증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 미스트를 사실 때에는 보습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구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습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네. 너무 자주 바르시는 거는 너무 자주 뿌리시는 거는 오히려 건조증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은 정말 건조할 때, 당장 너무 급할 때만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습제는 자주 바르시고 미스트는 간혹 뿌리시는 게 좋겠다라고 네. 말씀하셨습니다. 가습기는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네, 가습기는 당연히 도움이 되고 이제 난방을 함으로 인해서 실내가 건조하게 되면 네. 그 건조증이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가습기를 틀어서 실내 습도를 한 40에서 60% 예. 유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40%에서 60%. 네. 이렇게 뿌려주는 가습기 물 말고 선생님, 마시는 물은 어떻습니까? 네. 그 마시는 물이 실제 이제 건강에 좋다는 거, 이제 네. 하루에 8잔을 마시면 건강에 좋다는 어떤 연구 결과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건강에는 좋은데 이제 피부에는 좋은지 그거는 아직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물을 이렇게 계속 마셔주면 피부가 조금 보송보송해지는 것 같기는 한데 네. 아직 연구 결과는 없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예예. 자, 선생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 중에 제일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건 목욕 얘기입니다. 네. 떼수건을 쓸 필요도 없고 비누도 가급적이면 안 쓰거나 약한 걸 쓰는 게 좋겠다고 하셔서 목욕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목욕 횟수를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횟수도 줄여요. 예, 예. 네, 겨울에 땀을 많이 흘리지 않는다면 예. 이틀에 한 번 정도.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씻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씻으실 때 비누나 클렌저의 사용은 가급적 자제하시고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 샤워볼이나 네. 솔을 이용해서 문질러서 씻는 것도 피하셔야겠습니다. 예. 그리고 물은 되도록이면 미지근한 물로 뜨거운 물 말고 네, 예. 10분 이내로 간단하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와서 물기를 닦을 때는 수건으로 문지르듯이 닦지 마시고 예. 물기를 톡톡 두드려서 닦아주시고 예. 그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15분 이내로 보습제를 반드시 발라주셔야겠습니다. 아,
자, 선생님께서 쭉 말씀을 해주신 걸 듣고 나니까 제가 그동안 너무 심하게 샤워를 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했거든요. 여름에 하는 것처럼 그렇게 겨울에까지 이렇게 샤워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우나에 가끔 가보면 나이 드신 어르신께서 굉장히 이렇게 세게 떼수건으로 이렇게 막 하고 계시는 걸 보는데 피부 장벽을 무너뜨릴 수도 있으니까 오늘부터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갖고 있던 편견을 오늘 많이 깨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분, 피부과 전문의 정소영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고 있습니다. 소중한 나의 피부를 잘 가꾸기 위해서는 수분 섭취도 중요하고 보습도 중요할 겁니다. 우리가 매일 커피도 마시고 홍차도 마시고 하는데요. 커피나 홍차는 드시면 빠져나가는 수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드실 때 옆에 물 한 잔을 두시고 같이 드시는 게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피부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도 더 건강한 정보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꿀피부를 바라면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